친구들이 오빠인 줄 알아? 라고 했더니 아는데? 너무나 밝게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친오빠인 줄 알아? 어 다 알아. 그래. 아니 그럼 성 다른 건 어떻게 해? 아 오빠가 연예인 하려고 법원 가서 성까지 다 바꿨다 그래. 아 진짜? 와, 와. 아 졸지에 호적을 그냥 네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짠하죠. 예, 아 이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아이고 우리 그 동생 입장에서 보면 이 방송을 보면 우리 오빠가 얼마나 참 자랑스럽게 예, 보일까요? 동생한테 오빠 자랑 이제 데리고 실컷 하라고 네. 영상 편지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 뭐 영상 편지 전에 제가 사실 오늘 너무나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예, 어제 전화를 했었는데 네. 사진 혹시 있냐고 제가 사진, 저랑 네. 같이 찍은 사진이 사실 생각해보니까 저희 사이에 사진을 찍어놓은 게 없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혹시나 있냐고 했더니 한 5년 전에 찍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. 폴라로이드로 제가 데뷔하고 직전에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렇게 사인을 해줬더라고요. 예. 신동 해가지고 슈퍼주니어 거의 처음이었을 거예요. 제가 예. 동생한테 사인해준 게 그래서 그걸 보내달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스캐너가 고장났어 이러는 거예요. 아 그럼 어떡하지? 그랬더니 동생이 그럼 오빠 내가 갈까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와 있습니다. 어? 아! 한 분에 알겠어요. 아! 한 분에 알겠어요. 신동 씨 동생 다영 씨. 어머 닮았다. 닮았네. 다영양. 일단 자기 소개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안다영이라고요. 하고요. 저 14살인 저 중학생입니다. 아, 씩씩합니다. 평소에 신동 오빠가 잘해 줘요? 네, 진짜 완전 잘해줘요. 근데 왜 얼백 안 맞았는데 뻥쳤어요? 컴퓨터 갖고 싶어서요. 아니, 감히 오빠랑 말하는 톤도 비슷하고. 저 오빠 안 닮았는데. 아, 저희가 볼 때 닮았는데. 주변에 오빠 자랑 많이 했어요? 네. 오빠가 분장하는 거 보셨죠? 네. 어떤 분장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? 마음에 드는 거 없었는데. 아. 거야. 예. 아니 그 저 비스트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. 네. 그러면 리더 이통 오빠는 어때요? 잘생겼어요. 그러면 비스트보다 이통 오빠가 더 좋아요? 비스트가 더 좋아요. 예. 우리 그러면 윤호 오빠도 와 있죠? 네. 현중이 오빠도 와 있죠? 네. 준호 오빠도 와 있죠? 네. 생기 오빠도 있죠? 네. 네 명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? 비스트가 제일 좋아요. 야 진짜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야 방송을 잘하시네. 잘한다. 미래 꿈이 뭐예요?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? 의사 검사? 오. 의사 검사. 예, 왜 의사하고 검사 될 거예요? 돈 많이 벌려고. 그래요. 참 정말 훈훈하고 예. 따뜻한 사랑스러운 남매네요. 맞습니다. 아니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. 맞아. 사진을 많이 찍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도 예. 속상하니까 예. 우리가 그러면 무대로 넣으셔가지고 좋죠. 예. 예. 우리 많은 지지자분들 앞에서 인사 한번 주시죠. 이야. 자. 닮았어. 닮았어. 다영아. 다영 신도 오빠 봐봐. 안 닮았어? 닮았어요. 기분 나빠한다. 다혜가 미안해 닮았어. 자 어깨 동무 하시고요. 하나 둘 셋 파이팅. 아우 예쁘다. 다행히 아이고 신동 오빠 꼭 예, 앞으로 더 오빠 역할 잘하겠다 꼭 안아주세요. 다행히 다음으로 누구나 포옹하고 싶어요. 저 이기광이요. 비스, 비스. 다이가 내려가라, 내려가라. 영웅이 정민이 짱이다. 다이가 내려가라. 자, 이제 컴퓨터 섞여라! 놀자! 오! 신호! 다음 대결은요. 네. 솔직담배의 거침없는군요. 박정화 시대. 야망이 찬 턱 CM 승남 2PM의 준호! 어서 오시죠.